그러면 A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하다 보면서 이제 좀 스스로 좀 저도 이제 뭐 다 공부 아니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투자를 이 위주로 뭐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뭐 그래프는 좀 예전에는 뭐 참고 삼아서 보고 했는데 이게 읽어보면서 이제 더 앞으로 나오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그 수정 버전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책도 그렇지만 이 책에 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이동평균선과 그 돌파냐 후 이런 거냐 이거 크로스 된다 그러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서 이제 뭐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RS 나오는데 RS가 이동평균선만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RS가 조금 아니더라도 그것까지 돌아서려면은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들이랑 맞춰봐야 되겠지만 약간 좀 후행하니까 그거는 예 조금 보조지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RS 안 받쳐줬다고 아 이건 아닌가 봐 이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예, 저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조금 지금 100%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이 책에도 지금 보면은 약간 보조지표잖아요 그건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행과 그 주가에 따른 단계 파악 예,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RS 이해되셨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지수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예전에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뭐 40명 정도 되면 반에서 뭐 20등 하면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중간이잖아요. 우리 애는 자꾸 중간이라고 우기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안 그랬구나. 우리 애들 공부 가지고 한 번도 한 얘기가 없는데 우리 선배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되게 싸웠다 그러더라고. 아빠는 또 자기가 좀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 3등 안에 들어야지 공부 잘한 거지 어떻게 20등 한 건 그 3등 밑엔 다 못한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딸내미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20등 했으면 잘한 거지 아니 저 중간은 한 거지 못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한참 뭐 어제 저녁에 우리 딸내미하고 뭐 고등학생이었나 다퉜다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RS 그런 거죠. 예. 그 종합주가지수는 어떤 평균이고 평균보다 잘하면 잘한 거죠 사실. 예. 그걸 등으로 매길 수도 있고 또 뭐 점수로 매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RS는 그런 거다. 예. 또 뭐 질문 혹시 예예 예. 아 그거는 여기 지금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 책하고는 생각이 반대예요. 장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3천 됐으니까 뭐 한 2천 정도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이 났지 2008년까지 그 대세 상승한 이후에 지금 한 12년간 주식시장이 별로 성과를 못 줬잖아요. 그럼 뭐 운 좋게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이야 뭐 장기 투자 안 하고도 뭐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2000 뭐 한 7, 8년에 시작했거나 뭐 2010년쯤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10년 정도 있어야 수익 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뭐 좋은데요. 그분들도 뭐 나름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마시고 그 펀드 그 존리 같은 펀드 매니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어려운 난점이 있죠. 어떤 펀드 매니저에 어떤 펀드를 선택할 거냐라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차라리 간접 투자해서 펀드를 가입하시거나 왜 그 사람들 수수료 좀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종목 분석하고 다 하는 테니까 하든가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인덱스 투자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인덱스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는 코스피 200 수익률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배당 재투자도 있고, 뭐 공매도 같은 거 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줘서 얻는 수익도 좀 있고 해서 코스피 수익률보다 좀 좋아요. 오래 하면. 그래서 진짜 앞날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대기업들이나 이런 상장 기업들이 야 그래도 뭐 이자율이나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정 부분 인덱스에 그냥 묻어놓고 그냥 한 10년 기다리시는 게 낫지. 그 장기 투자한답고 한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결코 안 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몇 년에 저 전문가들이 다 자동차가 더 괜찮을 거라 그랬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현대차 계속 갖고 쓰는 사람 지금 10년 갖고 있었지만 별 수익 안 났어요. 그다음에 그 망하는 종목도 많아요. 아, 금융주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장기 투자했는데 금융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망한 금융회사도 얼마나 많아요, IMF 때.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다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아유,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절대 그거는 저 아마추어가 할 일이 아니다. 예, 전업해도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뭐 온라인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아, 뭐 그런 것도 열심히 보시는군요. 아,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주식 배당과 한국 시장의 주식 배당의 어떤 차이점, 뭐 장기 투자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굉장히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리한 점이 많다. 그 질문이신데요. 그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평균 배당이 시가 대비해서 한국은 2%가 좀안 돼요. 한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 원짜리 주식 사면 150원 배당 받는 거예요. 한 주당. 1.5%, 2%좀안 돼요. 예전엔 더 짰는데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미국 시장은 한2.5% 정도 돼요. 뭐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만 원짜리 주식 사면은 한 250원 배당도 주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분기 배당 제도도 도입됐지만 미국은 아마 8, 90년대에도 그 분기 배당이 있었어요. 주식이 좀더 투자자 친화적이라고 그러나 미국 주식이?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동인도 회사 설명드렸지만 아니 뭐 돈이라고 맡겨놨더니 1년, 2년 배 돌아올 때까지 전혀 안 나눠주고 깜깜한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돈 보내주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예, 이게 돈잘 벌고 있구나. 그러니까 투자자 친화적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건 좀 질문하고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장기 투자하면 좀 유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미국은 단기 투자하면은 그 자본 이득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꽤 많이 내요.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이제 점점 면세해줘요. 우리나라 무슨 일가구 일주택 같이 예를 들면 장기 보유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주식 차익에 대해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원천적으로 이제 과세가 없다가 요즘 과세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원칙 없이 좀뭐 이렇게 자꾸 접근하고 뭐 정부는 정부조차 원칙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뭐 금액 가지고 뭐 과세를 하려고 그런 자꾸 이상한 어프로치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두 가지.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보유, 펀드나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은 세제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도 2%씩, 3%씩 이렇게 누적되고, 그다음에 배당을 굉장히 잘 해주는 또 주식이 있어요. 그 디비던드 스탁 뭐 이래가지고 배당 주식 해가지고 그 아까 업종 중에 왜그아 지난번 넘어가 버렸구나. 그 필수 소비재 업종이나 그 유틸리티라고 그래서 뭐 한국전력 같은 가스 회사 같이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 시장에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배당을 막 4%, 5%씩도 주고 영업 상황도 큰 변동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는 큰 재미는 없는데, 예, 그런 어떤 저금리 시대의 그 대안으로 투자할 만한 그 주식, 그또그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금융 상품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금융상품 팀장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아, 미국에서는 저런 거 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잘 팔아먹고 뭐할 것도 되게 많지만 한국에 그런 게잘 없어요. 예. 요즘 금리 낮으니까 별로 할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뭐 부동산 투자 신탁도 아까 나왔지만 미국은 리츠 같은 경우에도 뭐5% 6% 나오는 것들 꽤 있거든요. 근데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도 있고, 근데 한국은 또 그런 것도 잘 없고, 맥쿼리 인프라 뭐 이런 게한 4, 5%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있는 게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뭐 그런 종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배당주 비슷한 거. 한 5분 더 할까요? 질문. 네. 질문을 그동안 뭐한세번 하는 동안 거의 안 받았으니까. 네. 괜찮습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아, 그것도 유튜브 뭐 존니 같은 분인가요? 근데 그게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간접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액이 좀 커서 한 10만 불, 1억 정도 투자해서 연간 2% 배당 받으면 한뭐 2만 불, 200만 원,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좀 작으면 그 배당 재투자를 또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 짜투리 가지고 그 주식이 또 비싸면 그 숫자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라면 편하고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펀더멘탈 투자하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주식까지는 제가 뭐그 종목을 분석하기도 어렵거니와 한국에서 정말 한 10년 지나면은 어떤 종목이 이게 완전히 골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변동이 너무 심해서 산업이. 왜냐면 미국은 뭐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그 경제의 70%가 소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미국 시장은 소비 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컨슈머 그 소비재 같은 영역이 굉장히 커요. 음식료 업종이나 잘 변하지 않는 정유 업종 이런 게 굉장히 단단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배당도 꾸준히 주고 주가 변동도 별로 없고 한데, 한국은 그런 업종이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작고 심해요, 이게. 그리고 막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는 좀 주식시장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 제일 큰 식품 회사가 CJ 같은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뭐 농심? 사람들 그런 주식에 관심이 있나요? 그게 또 특별히 뭐 배당을 많이 주던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변동 없이 잘 하고는 있는데, 농심이 매출이 1조가 좀 넘긴 할 텐데, 1조 매출하는 회사가 그렇게 막 10년, 20년 하기에 안정적인 큰 매출액이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10조, 20조 하면 모르지만. 근데 이제 미국의 큰 소비재 회사들은 막 몇십조씩 매출을 하니까. 시장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런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당주나 장기 투자를 이렇게 직접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데 비해 가지고 한국 주식 시장은 좀 그렇게 하기가 조금 미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르다.
다른 거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별로 저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 이거 말이 좋지. 아, 안 권해드립니다. 네. 예, 그뭐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 업종의 흐름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없어질 업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흐름도 봐서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주신 거죠? 예, 그런 흐름을 보고서 이제 근데 그거 이제 반대 말씀이죠. 이 책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이 가격 그래프를 보란 얘기죠. 이다저 새로 종목이 들어오고 빠진 게 이게 증권사에서 나름 다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거 그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로. 예. 아, 회사를 뭐좀 알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전에 한200종목 상위 큰 기업 순으로 하면 그 망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뭐 2, 3년 내로. 그렇게 자주 변하진 않아요. 한 200위 안에 있던 거는 그래도 한 5년, 10년은 그냥 200위 안에서 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염려되시면 저좀 작은 종목 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큰 삼성전자부터 한 100위. 또는 뭐 200위 이 안에 있으면 뭐 그럼 뭐 새로 들어온 것들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100위 안에 어딘가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럼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밑으로 빠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네이버에 있는 시가총액 순위 보시고 그걸로 그냥 하시면 그것까지 뭐다 공부 못 한다고 보는데 저는. 예. 네. 아니 그냥 네이버 시가총액 순위로 한200 종목 뭐 충분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벌써 뭐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오늘 또 넘어서 질문도 좀 받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장하면서 오늘 준비한 인덱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